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블랙 몽키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연습 방법은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모든 레벨을 통틀어서 자, 뭐 테린이 초보, 중급, 상급 분들까지 내가 게임을 하시면서 충분히 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습 방법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연습 방법은 이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니스에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이 많아요. 근데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어려움은 뭐 포핸드를 치는 것도 어렵고 백핸드 치는 것도 어렵고 발리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모든 이 게임이나 랠리나 내가 뭐 하는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뭔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. 내가 포핸드를 처음에 제일 이제 테니스를 배우시면서 제일 어려운 전환은 뭐겠어요? 내가 포핸드를 치다가 백핸드를 연속해서 치면 내가 이 전환에 의한 그립 체인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게임을 한다? 그럼 게임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뭐 뒤에서 스트로크를 치다가 들어가서 발리를 하는 전환, 그 다음에 발리를 하다가 다시 스매싱으로 하는 전환, 그 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그렇겠지만 서브를 넣으실 때는 거의 컨티넨탈 그립을 많이 잡죠. 컨티넨탈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서브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포핸드나 백핸드를 쳐야 되는 그런 그립의 체인지, 그런 전환들이 조금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서 오늘의 연습 방법은 어떤 거냐면 시범을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여드리는데 일단 상대 쪽에는 이 공을 제가 어떻게 공을 주든지 간에 이 상대편이 저한테 자 이 서비스 라인과 네트 중간 정도에 공을 줄 수 있는 분이면 돼요. 무슨 공이든지 간에. 그러니까 더 세게도 치실 필요 없고 더 살살도 치실 필요 없고 내가 저 이 상대방께서 내가 요 중간 내가 자 뒤에서 스트로크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발리를 하는 전환을 할까요?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 포핸드 한번 치고 들어와서 발리, 그 다음 다시 빠지고 백핸드를 한번 치고 백발리, 자 다시 빠지고 포핸드를 한번 치고 후발리, 빠지고 백핸드를 한번 치고 다시 자 포핸드를 한번 치고 들어와서 발리, 빨리 빠지고 백핸드 백발리, 그 다음 다시 빠지고 포핸드 후발리, 자 백핸드 백발리.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 제가 오프라인 레슨 하는 분들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클럽에서 치시는 분들도 많이 보지만 이 대부분이 뭐 다른 분하고 랠리를 할 때 보면 포핸드 백핸드만 계속 치고 있어요. 한 20, 30분 동안. 제가 불과 이틀 전에도 저한테 레슨 하시는 분이 다른 코트에서 연습을 하는데 30분 동안 그냥 포핸드 백핸드만 치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두 분이 다 발리도 할 수 있어요. 발리도 할 수 있는데 스매싱도 하고 게임도 어느 정도 하는데 두 분이서 계속 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트로크를 치다가 발리도 하고 연습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.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랠리를 하시는 어느 정도가 되면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근데 게임을 할 때는 보면 포핸드 백핸드만 치지 않아요. 내가 지금 발리를 잘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공이 짧아지면 들어가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발리를 못 하시더라도 들어와야 되고,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로브가 넘어왔는데 내가 스매싱을 못 친다 그러면 후위 플레이를 다시 또 하러 오셔야 되고, 그런 의미에서 요 연습 방법이 제가 볼 때 지금 게임 하시고 어느 정도를 공을 치시는 분들까지도 충분히 필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이 연습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내가 이제 포핸드를 치고 발리를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뭐 스텝에 대한 정리, 그 다음에 그립의 체인지,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물러갈 때 스텝에 대한 정리, 그 다음에 들어가서 다시를 발리할 때 그립에 대한 체인지,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만 조금 생각하시면 이게 뭐 테린이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초보 이상만 되셔도 충분히 이 상대방에서 조금만 공을 내가 살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연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됐다. 뭐